한국에서는 푸딩이라고 그러죠. 프랑스 사람들은 빠떼크림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푸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푸딩은 프랑스 사람들이 쓰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식인데 크림 앵글레이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크림 앵글레이스라고만 그냥 외워두세요. 우선 여기 우유하고 생크림이 있어요. 끓여야 돼요. 온도계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끓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재료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노란자는 항상 깨면은 설탕하고 바로 섞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와이트 초콜릿 있고 바닐라빈은 반 갈라서 생크림하고 우유 끓이는데 넣고 같이 끓이면 돼요. 이걸 끓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젤라틴은 얼음에 항상 잠겨 두시고요. 이건 메인머리 할 거 얼음 담그는 거예요. 예, 끓어요. 끓기 시작하면은 노란자에다가 끓는 거 반 정도 넣어주세요. 섞어주시면서요. 예, 아이스크림 만드는 베이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조심해야 될 거는 다시 넣고 끓일 건데 계란이 익지 않게 하셔야 돼요. 크리마가 되게 해야지 익으면 안 돼요. 섞었죠? 그럼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세요. 네, 이거 잡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넣고 아까보다는 좀 약한 불로 해주세요. 그래서 바닥 위주로 저어주시고 초콜릿은 여기다 부을 거니까 넣어주시고 그래서 잊지 마세요. 꼭 바닥 위주로 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익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란이 살균되고 앵글레이스가 완성된 시점을 보려면은 나무 주걱 기준으로 해서 줄을 그었을 때 안정적으로 흘러내리지 않으면 그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높은 불로 하지 마세요. 일단 잠깐 내려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흘러내리죠.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금방 익으니까 여기다 대지 않고 할게요. 이제 거의 서 있죠? 요 정도면 됐어요. 그래서 체지 좀 받쳐주세요. 다 부으세요. 초콜릿에다가. 갖고 계시고. 누르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와이트 초콜릿에다 이걸 부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살 섞어주세요. 그럼 앞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와이트 초콜릿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음물에 식히는 건 녹은 다음에 할게요. 이거 잠깐 있다가 앵글레이스 만들 땐 초콜릿 있는 데다 잠깐 놓다 해도 되는데 계란 익을까봐 제가 조금 빨리 섞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으면 젤라틴 넣어주세요. 이건 저희 온도계 사용 안 했어요. 예, 이제 덩어리는 없죠. 그 다음에 얼음물에다 식혀주세요. 그래서 완전히 식기 전에 온도로 한 35도 내외 되면은 그때 틀에다 부으세요. 왜냐면 완전히 셋이 되면 틀에다 부으면은 플랫하게 되질 않아요. 비슷한 온도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랑마니를 조금만 넣을게요. 그랑마니 없으면 그냥 위스키 넣으셔도 돼요. 조금 애들 먹을 거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살짝만 넣어요. 프랄린 저희가 50g 정도 재놨거든요. 여기다가 넣은 건 프랄린의 푸딩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플레인으로 할 거거든요. 한 200g쯤 넣어보겠습니다. 그 외국에서는 피스타치오를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피스타치오 페이스트 일반인이 사기도 힘들고 생각보다 피스타치오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프릴린으로 하면 돼. 만약에 프릴린이 없으면 집에 있는 땅콩 버터를 써야 되는 건 되기 때문에 잘 풀어서 사용하셔야 돼요. 프릴린 50g일 때 앵글레이스 200g 넣었어요. 여기 두고 그래서 2층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다양한 데다 넣어볼게요. 에스프레소 잔도 있고 이거 샷 잔 그 요 소스통 같은 데도 한번 해보고 다양한 데다 한번 넣어볼게요. 다 붓지 마시고 3분의 2 내외 부시면 돼요. 플레인 먼저 부을게요. 이거 닦아주세요. 그래서 샷 잔에도 한번 부어볼까요? 여기 한 소스 여기도 한 조금 더 내게 넣었어요. 여러 사람 단체로 먹을 때 여기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일단 냉장고에 넣으시면 세팅이 돼요. 그 다음에 프릴린은 그 위에다 부어서 2층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세팅된 다음에 다시 요거 할 테니까 그때 뵐게요. 네, 이번에는 얼그레이 푸딩을 만드는데 얼그레이는 저희는 TWG 브랜드 거로 사용했고요. 와이트 초콜릿은 쿠버처 사용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온도계를 사용해서 만드는 크림 앵글레이스 온도계를 사용해서 만드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온도계를 쓸 텐데 또 순서나 만드는 방식이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잘 보고 계세요. 이걸 인퓨즈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그레이를 우유랑 생크림에 좀 담궈놔서 걸러야 돼요. 그러려면 그냥 얼그레이 담궈 놓으면은 냉장고에서 뭐 하루 정도 12시간 이상 두면은 좀 깔끔한 맛은 나오는데 저희는 바로 하는 거니까 요걸 좀 미지근하게 한 다음에 인퓨즈를 할게요. 그래서 이거 60도까지만 할게요. 60도까지만 해서 20분만 담궈 놓다가 걸러 가지고 다시 만들게요. 온도 한번 재볼게요. 지금 60도 정도 됐어요. 일단 끌게요. 파워를 얼그레이 넣고
예, 요거 20분 있다 와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랩 씌워서 둘게요. 그러면 이제 20분 지났으니까 요거를 걸러내서 앵글렛을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바로 채 걸러주시면 돼요. 예, 얼그레이 향이 나요. 살짝 눌러줄게요. 이거 치워주시고 그럼 요거로 이제 앵글레이스를 만들 거예요. 요번에 온도계 사용하는 거로 한다고 그랬어요. 꽂아놓으시고 한 온도계를 꽂아놓고 30도, 40도쯤에 넣으면 돼요. 설탕하고 노란자 항상 섞어 놓으셔야 돼요. 예, 섞어 놨죠. 여러분이 잴 때 이거 만약에 온도계가 없으면 목욕탕 따뜻한 물 정도 됐을 때 하시면 돼요. 지금 50도거든요 잠깐만 낮출게요. 다시 재볼게요. 예, 안에 온도는 지금 40도 되네요. 지금 40도쯤 됐거든요. 그럼 여기다 이거 설탕하고 계란 노른자 섞은 걸 넣으세요. 82도 정도까지만 끓여주시면 돼요. 이건 너무 높은 온도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제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82도까지만 하세요. 원래 아이스크림 나온 건 85도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계란이 익는 수가 있어요. 아차하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82도까지만 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앵글레이스는 만약에 온도계로 잰다 그럼 한 40도 내외했을 때 설탕하고 노란자 넣고 계속 저으시면서 82도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제가 아까 했던 방식 끓는 거로 섞는 방식으로 할 때 82도까지 하면 계란 다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온도계로 재는 게 정확하긴 해요. 지금 73도예요. 80도까지만 할게요. 됐어요. 화이트 초콜릿 넣고 채 받치시고 치워주시고 양이 적으니까 여러분 할 때는 한 76도까지만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녹은 것 같으면 젤라틴 넣어주세요. 앵글레이스는 원래 아이스베슬 밑에 하셔야 되는데 이건 초콜릿이 들어가서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굳이 바로 안 하셔도 돼요. 또 아이스베슬 할게요. 밑에도 어쨌든 예, 매끄럽게 잘 됐어요. 다 넣지 말고 여기다 한 3분의 2에서 멈출게요. 위에다 다른 거를 또 얹어줄게요. 그래서 1분은 이것도 세팅된 다음에 프릴린도 올려놔 보고 마지막엔 초콜릿 캐러멜 된 거 올려놔 보기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큰 거는 좀 여러 명 드실 때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이건 시중에서 파는 일회용 소주잔인데 여기다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냉장고 세팅된 다음에 아까 만든 프랄린의 푸딩을 위에다 얹을게요. 바닐라 푸딩 지금 냉장고에 한 30분 정도 됐는데 이제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 아까 만든 프랄리네를 붓는데 항상 향이 강한 거는 많이 넣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닐라보다는 얘가 강하잖아요. 얘를 많이 넣게 되면은 이 맛에 딱 바닐라 맛도 흡수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넣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얘가 만약에 3분의 2면은 3분의 1 정도로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한 기본고에 한 20, 30%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부어볼게요. 바닐라 있는 거에다 붓는 거예요. 20%면 적당할 것 같아요. 바닐라에 비해서요. 이렇게 해서 다시 세팅을 시키고 위에다가 초콜릿 캐러멜 한 거를 위에다 얹어가지고 완성을 시킬게요. 요건 이렇게 비교하시라고 제가 아무것도 안 부어놨어요. 네, 그러면 얼베이도 아까 만든 거 프라인의 푸딩을 부을게요. 가정에서 쓰실 때는 가능하면 김치 넣고 그러는 냉장고보다는 만약에 다른 게 있으시면 거기다 넣으시는 게 나아요. 수분이 있어서 김치 냄새 같은 거 금방 흡수해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서빙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상품성이 있으려면 초콜릿이 살짝만 덮이면 훨씬 상품성이 있죠. 여기까지만 한번 부어볼게요. 요거 이제 세팅시키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위에다 초콜릿, 캐러멜 초콜릿 살짝 터치만 할게요. 예, 그러면 그 캐러멜 초콜릿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설탕하고 물을 넣었는데 옆에 가능하면 설탕 묻지 않게 조심하세요. 만약에 묻었으면은 브러쉬나 손으로 해서 물 묻혀가지고 옆부분 닦아내셔야 돼요. 그럼 그 부분은 미리 캐러멜이 돼요. 그리고 생크림은 제가 미리 따뜻하게 해놨어요. 한 70도, 80도 정도로 끓여놓으세요. 그래야지 캐러멜 마지막에 부을 때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잘 섞여요. 지금 캐러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드라이 캐러멜이라고 그래서 물 없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실패 확률도 높고 잘못하면 어느 쪽이 타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권하진 않아요. 만약에 배합에 물이 안 들어갔으면 바닷가 모래 젖은 정도까지 물을 묻히시면 돼요. 근데 옆에 설탕 묻히는 것만 조심하세요. 그래서 색은 어느 정도까지 내냐, 제가 볼 땐 라이트한 브라운색 나온 다음에 생크림 붓고 한 번만 끓여주시면 돼요. 생크림 붓고 오래 끓이면 끈끈한 캐러멜이 돼요. 그럼 여기다 쓰기 적합하지 않아요. 예, 이제 색이 나기 시작했어요.
색이 나기 시작했으면 이렇게 좀 살짝 섞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색이 어느 정도 색이 나야 되냐 잘 보세요. 너무 라이트하면은 캐러멜 맛이 안 나니까 적당하지 않고. 그래서 색이 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살 불에서 띄세요. 인덕션에서 띄거나. 그래서 천천히 해도 금방 색이 나기 시작하면 금방 색 나요. 잘 보세요. 한 요 정도 됐잖아요. 그럼 곧 넣으셔야 돼요. 양에 따라 틀려요. 요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부을 때 조심하세요. 확 올라오니까. 전 한 번에 부을게요. 따뜻한 거 넣었으니까. 그리고 한 번만 끓여주세요. 확 올라오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치울게요. 그 여기다 가능하면 뭐 5g 정도 물엿 같은 거 넣고 같이 끓여주시면 결정하는데 좀 방해해서 좀 덩어리 안 지고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으세요. 그러면 담궈 놓으시면 그러니까 뜨겁지만 뭐 큰 문제 없어요. 생크림 넣었으니까 온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 놔뒀다가 섞어주세요. 한 1분 정도 이렇게 뭐 잠겨놨다 하시면 수월할 거예요. 예, 제대로 섞기만 하시면 돼. 이렇게요. 예, 그럼 아까 푸딩 만든 거 위에다가 요걸 조금씩 얹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럼 푸딩 갖고 와서 하겠습니다. 요대로만 두시면 돼. 그래서 푸딩에 올릴 때 너무 뜨거우니까 살짝 식혀 가지고 하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그럼 이제 캐러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캐러멜 일부는 마카데미아 구운 거랑 좀 섞어서 위에다 얹고 일부는 그대로 넣을게요. 그래서 요거 깔끔하게 넣으려면은 그냥 그대로 조금만 걸치기만 하세요. 이건 넣고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면서 깔끔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많이 넣으면 초콜릿만 강해지니까 살짝만 덮어주세요. 그래서 요것도 살짝만 덮어주세요. 꼭 많이 덮지 마세요. 이 맛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은 이 맛 위주로 가요. 초콜릿 맛하고 캐러멜 맛 위주로 가니까 살짝만 덮어주세요. 이거 두꺼워지면 조금 따뜻하게 하시면 돼요. 요건 플레인이에요. 요건 플레인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프랄리네로만 하려면은 좀 벅차니까 꼭 바닐라를 하시고 섞으세요. 프랄리네만 하면은 너무 맛이 강해요. 살짝만 이렇게 넣으세요. 깔끔하게요. 그리고 마카데미아를 넣고 싶으면은 이렇게 몇 개만 넣으세요. 많이 넣지 마시고요. 여기도 두 개만 넣어볼까요? 네 개 넣어볼까요? 그리고 플레인으로 그냥 놔둘 때는 금 하나 정도 살짝 올리는 게 좋아요. 금으로 한번 장식해 볼게요. 이건 아주 얇은 거예요. 이렇게만 놔볼게요. 아, 일부는 그냥 놔두고 이따 비교해 보려고요. 그리고 이대로 놔두고 이제 아까 만든 얼그레이랑 같이 한번 세팅해 볼게요. 네, 그럼 얼그레이랑 프랄린 한 거에도 캐러멜 초콜릿 조금씩 올려놔 줄게요. 글레이징만 하면 돼요. 절대 많이 넣지 마세요. 이거 만약에 식으면 살짝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펼쳐지지 않아요. 이건 얼그레이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도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젤라틴만 구입하시면은 문제 없어요. 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얼그레이니까 얼그레이 맛에 좀 충실하기 위해서 마카데미아랑 한 건 권하진 않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이따 한번 먹어보면서 어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는 넣고 일부는 안 넣을게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개는 금 올려볼게요. 금은 아주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이건 99.9% 순금이에요. 항상 이런 데 사용하는 거는요. 이렇게만 할게요. 그럼 마지막 세팅해서 사진 찍어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 호텔이나 레스토랑 같은 데서 디저트로 해도 절대 손색이 없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90년대 말에 플로리다에 있는 리츠칼톤 호텔에서 일했었거든요. 거기서 다이닝룸에서 셰프로 있었는데 그때 이거 벤코 쪽에서 제일 히트 쳤던 거예요. 저도 처음에 가서 피스타치오 푸딩으로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감동 받았었어요.